방송을 봤을 때 되게 오랜만에 집중해서 프로그램을 봤었거든요. 뭔가를 집중해서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었고 신선하기도 하고, 그리고 저희 레드벨벳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저희 이세희 PD님과 같이 할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좋고. 네. 과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 있는데, 이렇게 마술이랑 이렇게 같이 뭔가 앞에서 뭔가 퍼포먼스를 같이 해주시잖아요. 그래서 더 재밌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. 열심히 할 테니까 저희 프로그램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레드벨벳 앤디입니다. 네,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에 저희 레드벨벳이 이렇게 출연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, 또 저희 아버지 같은 우리 이세희 PD님 따님 있으세요? 너무 감사드리고요. 또 이렇게 좋은 MC 분들과 이렇게 또 마술사의 이은결님과 또 좋은 PD님들과 함께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할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이고요. 또 이렇게 아이린 언니가 말한 것처럼 마술을 정말 재밌게 배울 수 있고, 알게 다시 한번 알아갈 수 있고, 또 몰랐던 것도 다시 한번 알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이어서 많은 분들도 보시면서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25일 날첫 방송하는 11시 10분 방송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과학 성적이라 과학 성적 괜찮았어요.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. 근데 과학 성적 제가 워낙 호기심이 많아서 저도 막 이것저것 안 되는 것들도 막 해보고 그랬어서 워낙 재밌어 해가지고 과학 성적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.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래가지고. 아유, 어때요, 어때요? 뭐 오바마 대통령 교육상도 수상하신 게 맞습니까? 아, 네. 맞습니다. 중학교 와. 때, 네, 받았었습니다. 네. 과학을 좋아합니다. 좋아하는데, 좋아해서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나오게 된것 같은데, 네. 잘해야 되는데, 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저는, 그냥 보통이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잘했다 해도 모르는데 우리. 네, 근데 저도 뭐 실험이나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런 거는 되게 관심이 많아서 이 프로그램 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.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.